네, 오늘은 100% 하나님께 맡기라, 100% 하나님께 맡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뭐 읽어본 바와 마찬가지로 안식일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는 이 안식일 이야기가 무려 네 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반복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강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강조한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중요하다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네 번 나오는 안식일 스토리를 보면은 전부 다 시작할 때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안식일 규례를 말씀하고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일 먼저 나온 것이 출애굽기 16장의 만나 이야기 때 안식일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이게 만나 이야기인지 안식 이야기인지 모를 정도로 내용이 풍성하게 안식에 관한 스토리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내용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10계명 가운데 네 번째 계명 안식일 계명, 그것도 굉장히 길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출애굽기 23장인데 성막을 지으라는 명령이 시작될 때 제일 먼저 또 안식일 명령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출애굽기 35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니까 금송아지 우상 이후에 성막을 다시 짓기 시작할 때 또 안식일 명령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작할 때마다 안식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종의 뿌리가 안식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하라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순종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이 무엇입니까? 100%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안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100% 맡기는 안식 없이 무슨 순종을 할 수 있겠느냐? 이게 성경의 접근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을 보니까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이게 안식의 본질입니다. 하나님 의지할 때만 일이 이루어지는 거지, 하나님 의지해서 안식할 때만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자기 힘 믿고 나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 없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랬습니다. 뭐 정말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뭐 이전 사역할 때 보면 정말 밤잠 안 자가면서 열심히 뛰었습니다. 어제도 제가 비행기를 타고 도착을 했는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옛날에 내가 비행기에서 5시에 도착하면 7시 반에 가가지고 설교했었는데, 그러니까 비행기 안에서 주로 뭐 했겠습니까? 설교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비행기 안에서 쉬지도 못하고 진짜 죽어라 설교 준비하고, 뭐 그래서 눈이 자꾸만 작아졌는가 봐요. 눈도 제대로 못 뜨고, 예, 그랬던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나 없으면 안 된다, 진짜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없으면은 교회가 안 되지, 내가 없으면 정말 힘들어지지.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나 없어도 교회는 잘 되고요, 오히려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그죠? 없어도 잘 돼요. 그때가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이런 거였습니다. 아,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나는 도구에 불과하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습니다. 그죠? 자기가 열심히 뛰면 일이 되고 열심히 하지 않으면 이게 무너진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 가운데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어봅니다. 내가 없으면 안 되는데. 또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죽으면 이 가정이 어떻게 되나. 제가 속으로 그래요. 안심하고 죽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안심하고 죽어도 됩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다른 방식으로 채워주시고 이끌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용받고 있을 때 감사히 여기고 충성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나 없으면 하나님의 일이 안 된다, 그럴 리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을 배워야 진짜 능력 있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이 안식이 보여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 세 가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급은 하나님께 있다. 이게 안식이 주는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복되게 다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로 가기만 하면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로 간다, 그걸 뭐라 그러죠? 순종.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웰빙 다 만들어주셨습니다. 그 영적으로 웰빙 할 수 있는 존재는 뭐냐? 그냥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 인생의 웰빙은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면서 하루치만 걷어들이라, 아침에는 남겨두지 말라, 그냥 그대로 순종했으면 다 잘 됐을 거라고요. 출애굽기 16장 19절 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니, 그리고 또 6일째는 2배 걷어라, 안식일에는 안 준다, 그러니까 6일째 2배 거둔 것은 그 다음날 썩지 않는다, 그대로 순종하니까 되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만큼 웰빙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불순종하니까 그때부터 무너지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5절을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 다음 말씀이 이제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우리 많은 사람들은
욕심을 부립니다. 욕심 부리는 이유가 뭐예요? 욕심으로 뭐가 될 줄 알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속지 말라고. 그 욕심 부려봐야 죄 짓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으로 간다고. 근데 욕심의 끝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욕심 부리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 어떻게 하라고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기다리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일이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일에 안식해야 되는데 지금도 안식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배도 안 나오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좀 더 열심히 공부하면 성공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거죠. 지금도 이게 예배도 못 나오고 또 사업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면 더 많은 것을 만들어낼 수 있어. 우리 다 그런 생각을 한다고요. 그래서 주일 성수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더 열심히 하면 돈 벌고, 내가 더 열심히 하면 지식을 얻고, 내가 더 열심히 하면 성공하게 될 거야. 더. 그러냐는 거예요. 성경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치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중요한 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더 뛴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제발 좀 나이 한 50대, 60대 되신 분들은 좀 간증 좀 하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내가 나름대로 무지하게 열심히 살았다. 근데 지금 그지같이 아무것도 없는 분들 많잖아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뛸라 그러다가 보니까 손에 쥔 거 하나도 없잖아요. 왜 그 간증을 안 하고 다니세요? 창피해서 그래요? 저는 나이 들어서 해야 될 사명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나이 들어서 계속 고백하고 다닐 겁니다. 나 이렇게 실패했다고. 이것 때문에 넘어졌다고. 지혜를 얻어야죠. 절대로 넘어져서는 안 된다고.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제일 지름길이고 안전한 길이라고. 불순종의 길은 넘어지는 길이라고. 그 고백하고 다녀야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1절을 보니까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그러니까 더 많이 아침까지 더 많이 보관하려고 이렇게 놔뒀던 것들 다 사라져 버렸다는 거죠. 쓰임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안식하지 않고 계속해서 내 힘으로 더 했던 것들 햇빛 한번 쬐면 다 사라지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얼마나 허망한지 아시죠? 우리 뭐 이번에 태풍 뭐 볼라벤이라는 게 왔다면서요. 농사 열심히 지었던 거 뭐 열심히 진다고 농사가 다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람 한번 지나가니까 뭐 사과가 다 떨어졌다 그런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셔야 열매가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농사만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인생에 태풍 한번 지나가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 되는 것, 그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프놈펜 근처를 갔더니 그 옛날에 다니는 길보다 좀 빨리 가는 길이 있더라고요. 유료 도로예요. 한 4불 정도 돈을 내야 달리는 길이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게 수도인데 수도 옆에 가도 끝이 없는 그냥 광야예요. 광야, 허벌판. 그 땅도 괜찮아 보이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 그게 사유지래요. 자동차를 타고 30불을 달렸는데 그게 한 사람 거래요. 그리고 거기 건물 하나도 없어요. 그게 누구 거냐 내가 하도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훈센 총리 친구 거래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어리석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리석다. 차를 타고 30분 지나가도록 한 사람 건데 그 사람이 그거 다 누릴 수 있을까요? 아마 몇 년 지나가지고 정권만 싹 바뀌어도 다 뺏겨버릴 것 같더라고요. 그 나라 원래 뺏고 뺏기는 나라 아닙니까? 그걸 자기 거라고 생각해요? 세상에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요? 그냥 가난한 사람 나눠가지고 앉아서 살라 그러고 농사 지으라 그러고 그렇죠? 거기다 집 짓고 살라 가는 게 좋은 거지. 그걸 자기 거라고 생각하면서 펜스 쳐놓고 내 거래요. 마치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 같지 않습니까? 12장 19절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게 뭐 우리에겐 해당되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내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은 것은 한 방에 다 날아가버립니다. 그런데도 안식하지 않겠습니까? 안식이 뭐예요?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걸 고백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식, 우리 예수 믿자마자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안식인데 안식할 줄 모른다는 것은 순종할 줄 모른다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이에요. 교육의 첫 번째 단계는 뭐냐? 안식부터 배우는 겁니다. 주님께 맡기는 것을 배울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 이걸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기도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니까. 내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근본입니다. 이거를 깨닫는 사람은 자기 삶 가운데 가장 우선시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쁘면 바쁠수록 기도하죠. 바쁘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일이 많아진다는 거 아니에요. 일이 많아지면 내 힘으로 뛰면 열매를 거둘 수 없다니까요. 일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바쁘면 바쁠수록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D.L. 무디가 했던 얘기죠.
Too busy not to pray.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그죠? Too busy not to pray.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이 빌 하이루스라는 목사님이 이걸 책 제목 삼아가지고 책도 썼죠. Too busy not to pray.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이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이 표현의 핵심이 뭐예요? 공급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힘 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혹시라도 지금 뭐 수없이 많은 노력을 가지고 뛰어다니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너무 열심히 사시는 분. 그 열심히 사는 분일수록 어리석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그 헛수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사실 열심히 산 사람 가운데 솔로몬만큼 열심히 산 사람이 있습니까? 전도서 보십시오. 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죠. 왜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신다. 안식을 믿는 백성은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보니까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삶만큼 내 것이 된다는 걸 믿는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안식하는 백성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사실 홍대세교회도 보십시오. 뭐 보면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이룬 게 뭐가 있습니까? 기도하는 대로 다 됐잖아요. 저는 최근 들어서 점점 뭐 과거에도 그랬지만 기도의 능력이 정말로 강력하다. 그리고 또 우리는 초창기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기도의 응답이 진짜 빠르고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어떤 데 기도를 좀 아껴서 합니다. 그런 거 좀 이해되세요? 왜 아껴서 하냐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책도 너무 재밌으면 빨리 안 읽고 좀 아껴서 읽잖아요. 너무 재밌으니까.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이루어지면은 나중에 좀 그 싱거울 것 같아가지고 그냥 한 가지 음미하면서 누리기를 원하는 거. 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교회 장소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이 홍대 앞에 홍대 새 교회 세워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 기도의 응답이었어요. 그 다음에 주일학교 자리가 모자르지 않습니까? 저는 걱정도 안 했어요. 그리고 한 3주 전부터 기도하자 그랬어요. 주일학교 장소가 부족하니까 장소를 달라고 기도하라. 어린아이 입술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바로 뭐 옆에 자리 뭐 비어가지고 당장 들어갈 수 있게 되던데요. 대학생들 일꾼이 부족합니다 라고 기도했더니 뭐 기도하니까 그때 한 24기부터 29기까지 오게 기도했더니 그 주간에만 반 정도가 24기부터 29기만 오는 거예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니까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시는구나. 뭐 옛날에 잘 응답 안 하더지만 요즘에 응답을 잘해 주시더라고요. 그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드럼만 사놓고 드러머가 없습니다. 드러머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한 친구 와서 드럼 하죠. 그 다음 또 한번 기도했죠. 3부에만 옵니다. 얘가 늦잠 자가지고. 1부, 2부도 나오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1부, 2부도 나와서 또 드럼 치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기도 응답 그대로 되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 가득 차게 해 주십시오. 뭐 기도하면 새벽 기도 차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대로 교회가 이루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뭐 다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기도 없이 열매 거둘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제 2012년 4개월 남았습니다. 저는 9월달 굉장히 중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끝이 좋으면 다 좋은 거죠? 마무리 4개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기도로 해야 돼, 기도로. 기도로 승리를 맛보면 마지막에 최후 승리하는 건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그 우물사회 갈 때 프롬놈이라는 프롤놈인가요? 프롤놈 마을이라는 데 갔습니다. 하더니 애들이 처음 만나니까 그 외국인들 처음 만난 애들이래요. 서먹서먹 해야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운동을 했습니다. 줄다리기. 그랬더니 애들이 마음이 풀리면서 인간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승리의 체험이라는 걸 사람 흥분이 시키더라고요. 이긴 애들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나는 무슨 올림픽 금메달 딴 줄 알았어요. 우리나라가 일본 이길 때보다 더 기뻐하더라고요.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때 느꼈던 게 뭐냐? 아, 사람에겐 승리의 체험이 중요하구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로 승리하시고 난 다음에 사역에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9월 첫 주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새임 기도회라 그래서 기도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규 기도의 시간이 6시지만 한 30분 정도 미리 나와서 30분 전부터 기도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6시부터 기도회를 갖고 그 다음에 우리 4개 진이 있지 않습니까? 시작이니까 진마다 한 100명씩 한 400명 정도가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5일 동안 완벽하게 승리를 맛보자고요. 완벽한 기도의 승리. 그죠? 전체가 완벽한 기도의 승리를 맛보면 일단 교회가 승리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정이 승리할 거고 개인이 승리할 것입니다. 이 승리의 체험 굉장히 중요합니다. 5일밖에 안 합니다. 이 기도의 승리 체험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서로 격려하고 또 서로 체크해주고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억지로 사람을 하게 만드는 건 율법주의지만 자기는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육신이 약해서 안 될 때는 이렇게 서로 격려해주는 거 그건 좋은 자극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 요즘에는 그 호텔마다 이렇게 가보면요. 여러분들이 뭐 호텔 갈 일이 별로 없겠지만 이 호텔에 메모지가 있지 않습니까? 메모지 옆에 이렇게 펜이 있어요. 근데 옛날에 볼펜을 놔뒀는데 요즘에는 가는 호텔마다 연필을 두더라고요. 난 궁금했어요. 이거 왜 연필을 두나? 제가 한번 물어봤더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볼펜을 두면 잠깐만 사람들이 집어간대요.
볼펜은 그래서 예쁘고 하니까. 근데 연필을 두니까 아무도 안 가져간대요. 견물생심이죠. 이게 보이면 집어가니까. 또 비행기 타보시면 알겠지만 비행기 타면 이렇게 헤드폰 주지 않습니까? 헤드폰 줄 때 이렇게 잭이 하나인 거, 우리가 보통 가정에 쓰는 거 하나인 것도 있지만 그 많은 항공사를 보면 이게 잭이 두 개 있는 거예요. 두 개가 꼽는 거예요. 궁금해서 또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두 개 꼽는 거 이렇게 나오냐고.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하나 꼽는 거가 있으면 집에 가져간대요. 두 개 꼽는 거를 놔두니까 가져가는 비율이 적더라. 겸물생심이죠. 근데 그걸 몰랐죠. 그 500원짜리 하나 사면 다시 하나짜리로 될 수 있는 걸 모르고 잭이 또 있어요. 그 중간에.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남의 것을 공용 물건을 집어오면 안 되죠. 안 되지만 인간이 마음이 약해. 육신이 약하다고요. 약하니까 그걸 도와주기 위해서 어떤 때는 연필로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잭이 두 개 있는 거 줘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람이 절제가 되잖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체크해주는 것을 통해서 기도를 격려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한번 승리를 맛보게 된다 그러면 이후 4개월 동안 이 완벽한 승리를 맛보는 하나님의 종이 될 것입니다. 안식장 신이 뭐라고요? 모든 공급은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믿는 백성들은 100% 기도의 인생을 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셔야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공을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형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안식의 의미는 무엇이냐? 중단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중단, 스탑할 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주셨습니다.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일을 통해서 자기 역할을 찾고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일도 타락할 수 있어요. 일을 시작하면 중단하지 않는다는 것, 이게 인간의 문제입니다. 원래 인간이 일을 지배해야 되는데 한번 시작하면 욕심 때문에, 그죠? 어떤 때는 뭐 손해가 아까워서 중단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부 다 일의 노예가 돼버리고 일의 종노릇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하라 그런 거예요. 중단할 줄 아는 거. 인생을 중단할 줄 아는 존재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뭐예요? 힘 빼는 겁니다. 중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더 할 수 있지만 스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안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밤에 잠을 잘 잡니다. 밤에 잠자는 게 뭐예요? 오늘 내가 다 마무리를 못했지만 여기서 중단, 그리고 잠자리 들어가는 거예요. 그 욕심 부린 사람이 밤에 잠도 안 자죠? 밤에 자야 됩니다. 안 자는 건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야 돼요. 중단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힘 빼는 시간이에요. 자꾸만 자기 스스로의 힘을 못 빼니까 하는 일이 뭡니까? 금식 기도죠. 금식. 금식이 뭡니까? 스스로가 자기 힘을 억지로 빼버리는 거예요. 난 무능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먹어야 힘을 내지 않습니까? 먹지 않는데도 이루어졌다는 건 뭐예요? 이것을 이룬 것은 내 힘이 아니라는 거죠. 금식했는데 일이 이루어졌다. 이건 원인이 내게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금식 기도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독이 있습니다. 독을 빼내야 되는데 안식일을 통해서 독이 빠지는 거고요. 밤에 잠을 자는 걸 통해서 독이 빠지는 거고 어떤 때는 금식 기도를 통해서 우리 몸에 있는 독을 다 빼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단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 독이 빠져요. 그러지 않으면 독기 어린 인생이 돼버립니다. 쓰러지고 죽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목사기 때문에 가끔마다 이렇게 좀 그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을 만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강박에 빠진 사람들이 이렇게 이메일 같은 걸 보내옵니다. 읽을 수가 없어요. 왜 읽을 수가 없냐? 전혀 띄어쓰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훈민정음 해례본 읽는 것 같아요. 그죠? 한 칸도 띄질 않아요. 모든 글자를 다 갖다 붙였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 번 그랬어요. 이게 약간 강박증이 있는 사람들은 거의 그런 것 같아요. 거의. 정신 이상이 있는 애들 보면 거의 띄어쓰기를 못해요. 다 붙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도 혹시 이렇게 붙여쓰기 너무 다닥다닥 붙인 사람들 보면 아 이거 전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죠? 여유 있게 띄어쓰기를 하는 사람들 보면 그 마음에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안식이 뭔지를 몰라요. 욕망에 매어 달려가지고 미치광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욕망에 덫쳐가 버린 미치광이 돼버리는 겁니다. 어머니를 죽인 아들이 있죠. 어머니를 죽인 아들. 참 그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정조 1등을 강요하는 어머니. 제가 기사를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중학교 때 이 아이가 1등 했답니다. 고등학교 때도 정조 10등을 했대요. 잘하는 겁니다, 이거. 그죠? 여기 정규 10등 했던 사람이 몇 명이나 했겠어요, 여기. 웃음으로 커버하지 마십시오. 없어요, 이게 별로.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규 10등. 근데 모의고사 성적을 위조했답니다. 전국에서 4,000등인데, 그래도 잘하면 전국 4,000등이면, 전국 2,400등으로 위조했는데, 이게 이제 들키게 됐는가 보죠?
근데 무슨 어머니가 이렇습니까? 야구 방망이를 때리고 골프채로 7번 아이언으로 200대를 때렸대요. 200대. 그래서 뭐 엉덩이에 진물과 핏자국이 있고 사흘 동안 먹이지 않고 재우지도 않고 뭐 이건 뭐 검사는 또 뭐 사실이 아니다 그러고 뭐 사실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판검사가 아니니까. 하여튼 이 정도입니다. 뭔가 이게 문제가 있는 가정 아닙니까?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어머니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게 뭐예요? 이 정도 공부 잘하는 애인데 더 모아. 이 사람 망치는 거죠. 중단을 모르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안타까움이 뭐예요? 안식을 모르는 거예요. 안식을. 더 몰아치면 안 되거든요. 중단해야 돼. 그쯤이면 만족하고 감사를 배워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우리 그 뚱뚱해지는 사람들 특징이 뭡니까? 제가 이렇게 같이 다니면서 이게 과체중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중단을 못해요. 맛있는 거 보이면 중단을 못해요. 반면에 이렇게 그 날씬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딱 특징이 있어요. 아무리 맛있는 거 아무리 좋은 게 나오더라도 위장의 80%를 채우고 딱 멈춰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안식에서 배울 게 뭐냐면, 그죠? 우리 음식도 좀 안식해야 됩니다. 80%에 머무를 줄 아는 거, 그죠? 중단할 줄 아는 거, 그거보다 중요한 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 제가 일전에 한번 그 가다가 자동차 이렇게 충돌되는 걸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우리 교육자 중에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야, 우리나라 한국차 잘 만들었다고. 그 페라리하고 현대자동차 소나타하고 부딪혔어요. 그랬더니 페라리가 확 찌그러져 버리고요. 현대차는 생생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애국심이 발동해가지고 현대차 만세! 그래서 우리 그죠? 아, 드디어 이겼다고. 저 박살난 게 뭐냐. 근데 정말 무식한 표현이었습니다. 자동차는 찌그러져야 안전하다. 이게 정설이래요. 자동차는 찌그러져야 안전하대요. 그러니까 페라리가 더 안전한 거였어요. 차 본닛을 열어보십시오. 빈 공간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자동차 빈 공간에 거기다가 이렇게 튼튼한 쇠로 채우면 안전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게 쇠로 채워놓으면 일단 무거우니까 연비가 떨어질 거고 그렇게 채웠다 할지라도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빈틈없이 튼튼한 쇠로 가득 채우면요 작은 사고만 나도 운전자의 내장이 터져버린대요. 그죠? 충격을 그대로 받기 때문에. 그래서 충격을 완화시키는 완충 공간이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만들 때 이렇게 찌그러지게 만든 차를 만들 때 더 안전하대요. 찌그러질 때. 그래야 몸이 안 찌그러진대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동차가 너무 튼튼해가지고 안 찌그러지면 자기 몸이 찌그러진대요. 그래서 자동차는 찌그러지는 게 좋은 거예요. 충격 팍 받으면 찌그러질 때 상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봤어요. 거의 뭐 자동차가 거의 걸레같이 돼버린 사람이 기어나오는 거 봤어요. 운전석만 보호가 되는 거죠. 자동차는 망가지면서. 그게 제일 좋은 자동차라는 거예요. 똑같은 예. 제가 알고 봤더니 저도 알고 있었던 얘기인데 왜 자동차인데 몰랐나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자전거를 많이 타는 사람 아닙니까? 자전거를 타다 보니까 이제 헬멧의 중요성을 알아요. 헬멧 모양은 다 똑같습니다. 어떤 건 5만 원짜리부터 시작해서 비싼 건 50만 원짜리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무슨 놈의 헬멧을 50만 원짜리를 하고 다니냐. 50만 원 너무 과한 거고. 그래서 제가 볼 때 한 20만 원 이상 되는 걸 하고 다니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징이 있어요. 비싼 거일수록 잘 깨져요. 싼 거일수록 집어 던져도 안 깨져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어떤 형제와 함께 그 의정부를 넘어서 송추 이렇게 돌다가 원래 그 자전거는 핸들을 꽉 잡아야 되는데 핸들 대충 잡고 있다가 핸들이 확 돌아가지고 떨어졌어요. 그래서 다섯 바퀴인가 뱅글뱅글 돌고 뭐 살갗 뭐 다 찢어지고 좀 중상을 입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머리에 헬멧이 박살이 나버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보니까 머리는 온전해요. 헬멧이 깨지니까 머리가 보호된 거죠. 만약에 그게 얼마짜리였냐면 15만 원짜리였어요. 다행이었어요. 그죠? 제가 사준 거였어요. 그때 마음으로는 5만 원짜리 사줄까 그러다가 5만 원짜리 사줬으면 헬멧은 안전하고 그 머리가 깨졌을 거예요. 그죠? 그때 제가 또 한번 깨달았어요. 역시 좋은 헬멧 써야겠구나. 그죠? 그리고 자전거 탈 때 반드시 헬멧을 써야 되겠구나. 머리 보호되기 때문에. 그죠? 자전거 사고의 거의 뭐 90%는 머리 사고입니다. 떨어지면 자기도 모르게 머리를 찢게 돼 있거든요. 헬멧이 깨지면서 보호가 되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면 안식이 이거예요. 깨지게 만드는 거예요. 완충 공간이에요. 그게 없이 달리기만 하면요 강해 보이지만 우리는 다 박살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홍대세계의 성도들 열심히 사십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만 가지고 자기를 증명하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볼 때 일 잘한다고 우리를 더 사랑하고 일 못한다고 미워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자녀를 바라볼 때 존재하는 것 자체가 기쁜 거 아닙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찬양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당신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내게 큰 기쁨이 되는지. 진짜 그래요. 성도들이 뭐 부자가 많이 와가지고 헌금 많이 한다고 기뻐하겠습니까? 뭐 아니면 뭐 잘 나가는 사람이 와가지고 뭐 출세했다고 기뻐하겠습니까? 그게 무슨 목회겠어요? 그게 무슨 성도의 마음이겠어요? 아니죠. 성도가 옆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기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연약하면 어때요? 연약한 성도를 잘 케어링할 수 있으니까 기쁜 거고, 부족하면 어때요? 부족하니까 사랑할 수 있으니까 기쁜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마음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존재를 통해서 기쁨 되길 원하는 거지 일한다고 기뻐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실 일만 따진다 그러면 장애인들은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죠. 일 못하잖아요. 그래서 일만 따진다 그러면, 그죠? 어떤 그 유물론적인 접근을 한다 그러면 저 장애인들은 있어봐야 필요 없는 존재다. 그렇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한 존재의 존재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헨리 나우엔의 그 아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아담. 그를 케어링하면서 얼마나 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는지 그걸 묘사한 아주 짧은 책입니다. 참 감동적이에요. 인간이 무엇인가, 안식이 무엇인가, 그걸 우리가 보여주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병들어서 누워있어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일 못해도 괜찮아요. 그래도 하나님 옆에 귀중한 존재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유능한 사람은 뭐 했다고 교회입니까? 부족하면 어때요? 쓰러져 있으면 어때요? 존재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다. 그게 안식입니다. 안식. 그래서 그 교회가 정말 안식하는 교회라 그러면 장애인들 대우할 줄 알고요, 무능한 사람 대우할 줄 알고, 또 아무 가치가 없다 그러는 사람들을 품을 줄 아는 거, 그게 기독교 정신 아니에요? 어디서부터 출발됩니까? 안식에서부터. 안식이 뭔지를 모르면 절대로 그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을 향해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홍대세 교회가 안식의 진짜 능력, 중단의 능력을 깨닫고 모든 사람을 다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안식의 세 번째 개념은 무슨 개념이냐? 타인에 대한, 타인의 안식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2절을 보니까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요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그러니까 안식일은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숨 돌리게 만드는 거예요. 숨 돌리게. 사람들이 숨도 못 쉴 정도로 막 다그치고 몰고 가는 거 그거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이십니까? 종업원들 자꾸 이렇게 몰고 가는 거 아니에요. 숨을 돌리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으면 나타나는 특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조이, 기쁨이 있어요. 성령 충만하다 그러는데 우중충하다, 그거 가짜예요. 성령 임재하면 반드시 기쁨이 있게 돼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 Others, 다른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성령 충만함의 특징이에요. Joy and others. 두 가지예요. 기쁨과 타인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숨 돌리게 만들어주는 거, 그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인생, 내 세계를 확장해서, 내 능력을 확장해서만 이게 살지 못합니다. 사람이 커진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더불어 사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들을 섬겨주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고 그러다 보면 내 인생이 이렇게 확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유한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죽을 때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을 다 누구에게인가 물려주고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누구를 안식해 만들고 도와주고 칭찬해 주는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유산을 물려받고 죽을 가능성이 커요.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에 상관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종업원 중에 한 사람이 잠깐 욕만 해요. 저 사람도 높은 자리에 있다고 맨날 잘난 척만 하네. 그렇게 잠깐 말하는 사람에게는 리더십이 이양될 가능성이 희박해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은 계속해서 말단에 있을 가능성이 커요. 계속 투덜투덜하는 사람은. 반면에 자기 상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 부서를 잘 이끌어 주신 것을 보면 참 대단한 분이야. 이렇게 칭찬을 하거나 인정을 해줬다고 합시다. 그러면 알게 모르게 유무형의 지도력이 그 사람에게 이양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고 돕고 하는 것이 그 사람만 돕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나를 돕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예증을 하나 든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대사를 했던 그 미국 대사를 했던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 주한 미국 대사 제임스 레인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제임스 레인이 뭐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런 분이 있었어요. 제임스 레인이라고. 그 학자풍에 아주 잘생긴, 제가 원래 잘생겼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그 대사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아틀란타에 있는 에머리 대학의 교수였습니다. 에머리 대학. 아틀란타 하면 뭐
생각나는 게 있죠. 세 가지가 생각납니다. 첫째는 코카콜라 본사가 있고, 두 번째는 CNN 본사가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마터 루터킹 주니어 목사님의 고향이죠. 그래서 아틀란타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생각나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 더 생각하라고요. 누구요? 에머리 대학의 제임스 레이니. 이분이 그 평교수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연구할 게 많겠습니까? 근데 힘들다가 이렇게 뭐 좀 쉬러 이렇게 바람 쐬러 나갔는데 그 길거리에서 굉장히 그 나이 들고 외롭게 생기신 어떤 노인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도움을 요청하길래 그분하고 대화도 나누고 틈틈이 가가지고 이야기도 하고 또 먹을 것도 사다 주고 굉장히 그 어렵게 사시는 노인분을 잘 섬겼답니다. 이게 안식하는 마음이죠. 자기 연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분이 외롭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친구 삼아가지고 많은 대화를 나눴대요. 이웃을 배려한 거죠. 그러다가 그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답니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 할아버지가 과거에 코카콜라 회사 회장이었대요. 몇 년 동안.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코카콜라 대주주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에 이 제임스 레이니에게 유산을 물려준 거예요. 자기한테 와가지고 이야기를 나눠줬다고. 얼만큼 남겨줬냐면 제가 조금 전에 찾아봤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코카콜라 지분의 4%. 코카콜라가 굉장히 큰 회사잖아요. 근데 거기 지분의 4%를 이야기해줬다고 넘겨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노인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해야 돼요. 그죠? 4%를 넘겨줬어요. 4%를. 4%를 넘겨줬대요. 근데 참 이 제임스 레이니가 대단한 분이에요. 나한테는 학자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돈이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돈 가지고 난 이제 죽을 때까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게 아니고 나는 이렇게 많은 돈이 필요 없다. 그래서 그 4% 지분을 그대로 에머리 대학에 기부를 해버렸어요. 자기가 섬기는 대학에. 기부를 해버렸다고요. 그러니까 뭐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에머리 대학이 명문대가 되기 시작했대. 이 돈 갖고. 돈이 막 넘쳐나니까. 좋은 학교가 되겠죠. 그러다가 나중에 에머리 대학에서 제임스 레이니를 총장으로 시켰어요. 또 우리나라 사람 같은 경우는 또 뭐라고 욕을 하죠. 저 돈 갖고 총장 샀다 그러겠죠. 다 순수한 마음에 순수하게 기부했고 시간적으로 꽤 지나고 난 다음에 그죠? 총장까지 맡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총장했던 그 경력 때문에 한국에 와서 대사까지 지내게 되었어요. 저는 이 스토리 자체가 다 100% 안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식이 뭐예요?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어떤 한 노인에 대한 배려가 그저 이렇게 주고받고 주고받고 하다가 어떻게 보면 역사에 남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죽어라 뛰어가지고 내가 붙들고 있어야만 내 것이 된다. 누가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는 많은 가치들은요 주고 떠나는 거예요. 내가 다 이루는 거 아니라니까요. 누군가가 나에게 주는 거라니까요. 제가 인생 보니까 제 인생에서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혼자 이룬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나를 갖다 인정해주고 밀어주고 뭘 주고 떠난 거예요. 다 딴 사람이 준 거 가지고 이렇게 풍성해진 거예요. 누구에게 이렇게 주어진 일이 벌어지느냐. 안식하는 백성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핏대 올려가면서 내 손으로 잡으려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누릴 줄 아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건축해야만 성읍 얻는 게 아니에요. 건축하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는데요.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짓지도 않았는데 가구까지 채워서 내게 주신대요. 내가 파지 아니하는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이번에도 뭐 우리 우물 사야겠죠. 뭐 자기들이 팠나? 우리 갖다 준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께서는 안식이죠. 축복이죠.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됐대요.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이게 하나님의 안식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홍대소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런 풍성한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안식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복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순종의 첫걸음, 순종의 뿌리 안식부터 무조건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안식부터. 안식이 뭡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안식이 뭡니까? 중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력이 아니라 축복으로 산다. 안식이 뭡니까? 이웃에 대한 배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식을 통해서 가장 능력 있는 종으로 거듭나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노예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하나님 안식의 능력을 허락해달라고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